안녕하세요. 달인을 만나다의 김경영입니다. 오늘은 16년 동안 세상의 모든 소리를 흉내내오신 성대모사의 달인 결절 허광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성대모사의 여러 가지 있는데요. 띵동! 띵동! 아니,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요? 내가 낼 거예요, 내가. 아,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? 아, 저는 초인종이신 줄 알았습니다. 아, 예. 많이들 썼지. 깜빡깜빡 썼잖아. 아, 선생님. 아, 그러면은 혹시 성대모사는 몇 종류나 가능하십니까? 한 5만 7천 여가 됩니다. 아, 5만 7천여 가요. 아, 그럼 자신 있는 거 한 가지만 좀 보시겠습니까? 뭐, 간단하게. 뭐, 요런 거? 어, 그러신 거 아닙니까? 아니, 아니. 자. 자. 아, 그런 소리 내신 거구나. 아, 그렇지. 아, 예, 예, 예. 선생님, 그러면은 성대모사를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, 저희가 말씀드린 성대모사 아무거나 가능하시겠습니까? 어, 아무거나 해주세요. 이승만 대통령.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박정희. 진짜 나 박정희야. 내 딸도 대통령이야. 전두환. 본인은 전두환이야. 왜 나만 갖고 그래. 보통 사람입니다. 짜장면 먹을 때도 보통 밥 먹습니다. 김영사. 국민 여러분, 확실히 훈련 정신을 시켜서 본다면 여러분. 김대중. 이제는 전치원의 합심해서 아시아게임을 꼭 성공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? 안녕하십니까.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? 마지막으로 현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. 안녕하십니까. 대통령 박근혜입니다. 이번 아시안게임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대단하십니다. 그러면 혹시 앞에 계신 분들 중에 성대모사 내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? 이일이 본부장님 계신지 모르겠네요. 아, 이일이 본부장님이요? 네. 예, 그러면 이일이 잘 말이야. 내가 말을 하는 말이야. 그냥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러면 MC분도 하나 아시죠? 자, 지지원 칠 수 없잖아? 저는 사무총장님이요. 맞습니다. 김영신 비서. 오늘 장기자랑 참가자분들 회식자리 마련하고 회식 비용은 내 카드 반, 위원장님 카드 반으로 결제해. 어휴, 잘하십니다. 제 수제자로 들어오시고. 선생님,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자신 있는 성대모사 하나 보여주시죠. 뭐 요런거 손을 내는 방귀소리. 방귀소리요? 네. 아, 소리가 방귀소리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. 아, 예, 똑같은데요? 예, 예. 한번 더 줄게. 안 들렸습니까? 예, 안 들렸습니다. 밥을 조금 먹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아, 예, 소리가 방귀소리랑 똑같. 아, 야, 나가. 야, 너 일로 와봐. 너 뭐 할 줄 아는 거 있냐? 비트박. 오, 비트박? 다른 건 할 줄 아는 거 있어? 따비 소리? 나가.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. 인천을 즐기세요.